자, 그 다음은 이제 개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조식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itemize, enumerate, describe 이런 명령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나솔 슈트 introduction to LaTeX 그 메뉴 그 문서에 2.11.1 여기 보면 나오고요. 플러시 레프트, 플러시 라이트, 플러시 센터. 이거는 그 단어가 의미를 하듯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중앙 정렬. 그 문장을 정렬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거고. quote, quotation, verse. 이것은 역시 이 단어가 말해주듯이 인용구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리고 꽤나 중요한 게이 verbatim인데, 이거는 레이텍 문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뭔가를 인용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각각의 예들은 문서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가면서 보도록 해보죠. 자, 그 문서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어요. 자, 이게 2.11이었죠? 그래도 펼쳐서. 자, 여기 보면 itemize, enumerate, describe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자, flush left 왼쪽 정렬하고 enumerate로 시작을 했어요. 요거를 한번 긁어다가 우리 overref에 갖고 와서 한번 봅시다.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축소를 해서 이게 단 바꿈이 돼가지고 다음 칼럼으로 넘어갔네요. 자, 일단 좀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문서를. 자, 여기서 리프린트 형식이었는데 이걸 프리프린트로 바꾸면 아마 싱글 칼럼으로 바뀌어서 보기가 조금 나을 거예요. 쓸데없는 이그잼플들은 앞에 좀 지워버리고, 위로 올려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이 나왔죠. 이건 좀 확대를 하고. 자, 이게 우리가 여기 쓴 부분인데, 이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뜯어봅시다. 일단 보기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카피할 때좀 제대로 안된 부분. 기본적으로 이건 왼쪽 정렬임이 표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문단 안에서는 다 왼쪽 정렬이에요.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begin은 enumerate죠. 그죠? 그게 전체를 지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좀 C코드처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막 해가지고 좀 블록을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구조화가 되었는데, 좀 엔터도 팍팍 쳐서 좀더 구조화를 해보죠. 그래도 컴파일하면 여기 엔터를 먹는구나. 쏘리. 똑같네. 자, 엔터를 어디서 먹는지 한번 같고, 아이템 다음에 엔터. 여기서 약간 벌어지는군요. 엔터를 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제일 바깥에 enumerate는 이제 그 항목을 그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은 you can nest a list environment to your taste 요거잖아요. 거기에 1번이라는 이
목차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템은 어디 나오냐? 쭉쭉쭉쭉 가서 여기 나오죠, 그죠? 이게 enumerate의 지배를 받는 두 번째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였고, 두 번째 아이템은 therefore remember. 이게 두 번째 아이템이죠. 그래서 아이템 2를 붙여주는 거죠. 그게 enumerate의 역할이에요. 숫자로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고, 아이템 IG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개조식이에요. 순서 없이 뭐 그 머리에다가 어떤 기호를 써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기 아이템 IG는 이제 이 you can nest 그 밑에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일 것이고,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은 이제 항목이 되죠.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그대로 오는데, 이 머리에다가 동그라미, 꽉 찬 동그라미가 붙어요. 근데 이걸 특별한 기호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아이템에다가 이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앞에 동그라미 대신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항목이 생기죠. 이걸 뭐 별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별표로 바꾸면 별이 되겠죠. 마이너스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아이디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에는 이 앞에 붙는 단어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강조된 이런 형태로 볼드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아이템에는 stupid라는 그런 표시가 붙어있죠. 그러면 stupid는 땡땡땡 이렇게 이제 describe를 하는 거죠. 여기서 smart는 어쩌고저쩌고, 이 땡땡은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고요. 콜론은 해서 describe environment를 만들고 닫,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가, 목차는 아니고 개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구조화하고자 할 때 이런 enumerate, 그 다음에 itemize description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각각의 항목들은 무조건 아이템으로 나온다는 거. 근데 들어가는 옵션이 이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flush left, flush right 어디 갔니? flush left, flush right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왼쪽 정렬, 다 왼쪽으로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flush right는 오른쪽으로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으로 붙었어요. 그죠? 아, 여기는 센터로 붙었어요. 그 중앙 정렬이고, 그죠? 그래서 정렬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 환경으로서 바꿔줄 수도 있었어요. 아까는 환경이 아니죠. 이 flush left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밑에 게 다 영향을 받을 거고, sorry. 이 flush left, flush right, center. 이거는 begin하고 end.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왼쪽 정렬을 하겠다. 그런 거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용구. 인용구는 이제 quote, quotation, verse를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죠. 자, 얘를 이제 카피를 해서 갖고 가볼게요. 자, 이것도 좀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quote.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다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quote라는 게 인용구니까, 이 on average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여기 인용이 들여쓰기가 돼서 인용이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문장이 아니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장을 여러 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써줄 수가 있고, 이어쓰는 거면 이렇게 되고, 그쵸? 항상 한 줄을 띄워줘야 다른 문단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러고 이제 quotation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쿼테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쿼테이션은 아까 어떻게 되었느냐. 자, 쿼트하고 쿼테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거를 이제 패러그래프를 여러 개 쓸 때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좀 긴 문단을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걸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럼 이렇게 긴 문단이 하나 써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코테이션으로 바꿔볼게요. 코테이션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 코트 환경이 코테이션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면 들여쓰기가 돼요. 코트하고 코테이션 차이는 들여쓰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벌스였죠. 벌스를 해볼게요. 벌스를 하면 들여쓰기가 반대로 돼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이제 머리가 들여쓰기였는데 이제 벌스가 되면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게 돼요. 그게 이제 쿼테이션 벌스의 차이였고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이거를 지워볼게요. 이걸 지우고 이제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꽤나 중요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게 버튼 환경의 설명이죠, 그렇죠? 이거 말고 아까 내가 문서에 적어놓은 링크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더 좋은 설정 설명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건 오버리프의 문서인데 오버리프의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카피로 해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버바팀 환경 사이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폰트가 약간 변했죠? 버바팅의 환경 사이에 있으면 인용은 인용인데 그 타입된 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자, 레이텍 커맨드가 전혀 먹지 않고 정말 텍스트 에디터에 쓰듯이 그 글자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버바팅 환경이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가 될 일도 없었고 레이텍 커맨드라는 게 실은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일 일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버바팅 환경을 지운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쵸? Text Enclosed Inside Verbatim 어쩌고저쩌고 레이텍도 원래 이렇게 나오고 한 문장인데 Verbatim이면 그대로 나와요. 그쵸? 자, 이게 Verbatim이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스타가 붙으면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이게 스타가 붙으면 공백이 생기고 공백을 보여주게 돼요. 자, 스타를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스페이스를 몇 개 띄었냐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스페이스를 몇 개 띄웠는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코드를 보여줄 때 상당히 유리해요. 이를테면 옛날에 베이직 코드, 요새 잘 배우지 않지만 go to 20, 그다음에 20 프린트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몇 칸을 띄었는지 중요하고, 프린트 뭐 A is B 이렇게 문장을 프린트한다고 할 때 이제 한 칸을 띄었는지 두 칸을 띄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선 안 맞으니까. 근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정확히 이 버버텀 스타 환경을 통해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문서 안에 넣어야 된다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한 환경이에요.